경기 소비재 관련주 지켜보고 계시네요. 일단은 뭐 추석 선물도 이런 백화점이나 마트를 통해서 많이들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코로나 와중에서도 백화점 매출 실적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아무래도 3분기 때 우려 섞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네.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소비 쪽에서는 타격이 클 거다라는 전망이 이어졌고요. 실제로 이제 현대백화점이 사실 이전에 굉장히 이제 택트주로 좀 대당주로 나왔었는데 네. 그때 3월에 고가를 찍고도 사실 주가는 계속 쭉 빠졌습니다.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3월, 4월 나오면서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좀 이제 이런 고점에서 좀 매물대 소화가 안 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다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3분기 때 우려 섞인 모습이 있습니다. 2분기 실적은 되게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은 그럼 안 나오겠네. 그러니까 주가는 매력도가 떨어져 이렇게 해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8월에 이제 소비 지수를 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겁니다. 네, 네. 성장세도 마이너스 성장세가 아니라 전체적인 백화점 다 3에서 5%대의 골고른 성장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까지 합쳐진다면 생각보다 3분기가 기대가 되고 4분기가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제로 네. 지금 영국이 위드 코로나 전략을 사용한 지 꽤 됐습니다. 네. 실제로 축구 경기도 보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운동장에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축구 경기도 맞아요. 관람하고 그러는데 관중도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. 네, 네. 영국 주식을 보면 제일 많이 오른 게 롤스로이스입니다. 즉 경기 소비재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임금 상승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은 많습니다. 돈은 많는데 지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경기 소비재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온 상황이고요. 설사 지금 가격이 조금 비쌀 수도 있습니다. 한번 주가가 눌리면서 같이 눌릴 수도 있는데 지금 설사 비싸더라도 미리미리 선점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섹터에 돈이 더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. 그다음에 3, 4분기 때 성장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통 100을 기준으로 기준이 잡히는데 지금 100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 위로 지금 기준점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그 지표를 봤었을 때 성장세는 더욱더 있고 거기에다 이제 3, 4분기 때 또 겨울 옷이 또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동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또 뭐 한국 8월 실업률도 나오고죠. 네, 이벤트가 또 뭐 이런 정도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 종목으로 호텔 신라, 뭐 신세계, 이마트 등등 한번 좀 차트 분석 좀 할까요? 네, 네. 일단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이겠습니다.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같이 오르는 종목도 있고 특히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 쪽에서 조금 타격이 있으면서 약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거기 다음 신세계 먼저 다음 이어서 보시면은 네. 신세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면세 쪽을 제외하고 백화점 쪽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빠지지 않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시면 지금 5일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이 놀고 있다는 의미가 5일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제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즉 힘이 모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랠리 때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또 이제 또 유통주인 또 이마트를 보면은 이마트는 또 상대적으로 또 유통 쪽이라서 좀 이번에 오프라인 좀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판촉비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꼬리 먹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기서 반등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저는 그 안에서 백화점 쪽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제 지표로 삼는 차트는 신세계 차트가 가장 지금 소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네. 좋은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안에서 우리는 가장 좀 주목할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시나요? 네, 현대백화점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네. 현대백화점이 그래도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점이 좀 높았습니다. 96,9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8만 원 초반대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가 빠진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분기에 쇼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겁먹어서 좀 지레짐작 빠졌는데 생각보다 지표가 좋다. 거기에다 이제 현대백화점은 최근에 좀 프리미엄급 백화점들이 많이 선전을 그렇죠. 하면서 네네.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거기에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. 충성 네. 고객이라고 나 현대백화점을 갈 거야라고 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분기 실적마저
경고하게 된다면 이전 주가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기 충분한 조건을 모두 갖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테크주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폭발하는 시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, 즉 위드 코로나 전략이 구체화되고 그러니까 추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슬슬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는 그런 시점이 오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유통 쪽보다 안정적인 백화점의 매출이 지속된다는 게 좀 베네핏이 있고요. 네네. 거기다 이제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소비 지표까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져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네. 매수로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? 네. 매수가로는 8만 500원 정도 전후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만 8천원, 순조약가는 7만 5천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현재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8만 500원 선이 되면 좀 매수 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해 주셨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태반 이슈는요.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